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자주 먹는 건강 간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주의할 점몇 가지 말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견과류도 건강 간식이고요. 요거트도 있고요. 또 과일주스도 좋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 드실 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간식으로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거 많이 드시죠? 주스도 사실은 뭐 비타민 풍부하고, 또그 안에 뭐 야채 주스, 과일 주스 섞여 있으면 뭐 미네랄도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주스가 통째로 갈아서 먹는 주스인 경우는 뭐 그대로 다른 저 첨가물이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첨가물이 들어간 주스들이 있죠. 이미 가공된 주스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당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스무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당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스라면, 그런 스무디라면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스를 통째로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과일 같은 거를 통째로 갈아서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뭐 식이섬유 같은 것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착즙으로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 과육 중에서 일부는 빠져나가고, 그 액만 드시는 경우는 사실은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그 영양 성분들 중에서 그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좋은 영양 성분들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과당만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렇게 썩 좋은 간식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요구르트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 좋은 건강 간식이죠. 이 안에는 많은 유산균이 풍부하고 또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칼슘도 풍부하고 또 단백질 성분도 일부 들어있고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레인 요거트가 아니라 여기 과일 맛이 첨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것을 첨가하기 위해서 많은 당분과 설탕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유산균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때문에 덕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설탕 때문에 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단걸 많이 먹게 되면 장 속에 또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또 증식을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거트나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때는 가능하면 당분이 적은 그리고 플레인 요구르트, 플레인 요거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많이 드시는 건강 간식이죠. 견과류 있습니다. 견과류 믹스 같은 거 요즘 많이 파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견과류는 문제없이 잘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고 오메가3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도 포함되어 있고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견과류 믹스 속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말린 과일이에요. 말린 과일. 자,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그런 간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견과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견과류를 먹으면서 말린 과일을 같이 먹게 되면요. 예, 또 과도한 당분을 우리가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견과류도 그냥 견과류면 좋은데 거기다 뭐 설탕을 입힌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설탕 절인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달짝지근하게 만든 견과류 믹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 많이 드시는 간식이 있죠. 바로 육포가 있습니다. 육포. 사실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육포를 이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트륨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은 나트륨이 첨가되다 보면 육포를 먹다 보면 이렇게 금세 목이 마르고 그러죠. 과도하게 이런 염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육포를 고르실 때도 저염 육포를 좀 선택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간식, 건강 웰빙 간식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뭐 과일 주스라든가 뭐 요거트라든가 또 견과류, 뭐 육포 같은 것 고르실 때 주의할 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간식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